오히려 중국이요. 중국이요? 예. SNS 쪽이나 PPL 광고 이쪽은 한국보다 훨씬 더 발전이 많이 돼 있어요. 자유도가 높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트러블메이커가 힘듭니다. 우리가 이 제작비도 없는데 기자님 모시느라고 우리가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여기는 그럴 땐 포카리스웨이 땡 이러면 참 좋은데 이런 거 못하게 하잖아 우리나라는. 근데 중국은 막 한다는 거야. 아 이게 PPL 그렇게 해서 방송에도 돈이 돌면 더욱더 이제 많은 풍부한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텐데 돈이 안 도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. 너무 빡빡해요. 기자님 신문에 인터넷 기사 들어가면 요렇게 조그맣게 있다가 그 근처로 마우스 내려가면 이렇게 커지는 광고 이런 거 넣습니까? X자 눌러지지도 않고 비뇨기과 광고 많죠. X자 누르면 광고로 가. 어 맞아. 그래서 잘 보면 그 X가 아니라 다른데 작은 X가 또 있어. 그 작은 X도 정확히 X 가운데 한 도트를 눌러야 돼. 정확하게 눌러야 돼. 한 도트. 그래서 휴대폰으로 기사 볼 때 휴대폰 집어던질 뻔한 적 많아. 그래서 저는 손톱을 이렇게 날카롭게 깎고서 V자로 그리고 누릅니다. 그렇게. 그때 손톱만 닿으면 안 눌려 또. 아 또 살이 살짝 닿아야 되는 거. 어떻습니까 그쪽 어떻습니까? 기사는? 저희는 안 그런 걸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? 아, 그렇습니까? 저 회사 홈페이지에 잘 들어가지 않아서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.